느껴봐야죠. 자기가 적응 못했으면 안 되는 준비된 거지. 남자. 잘난 척. 네. 막판에는 이렇게. 오붓한 첫 여행길.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1분 1초가 행복이다. 순식간에 마치 팬미팅 장소가 되어버린 듯한 풍경. 그래요? 간둬야 되네 그럼? 아이고 너무 좋다. 간둬야 돼? 예. 젊어요? 예 젊어. 젊어 보이네. 아 나 굉장히 늙어 보이나 봐 화면에. 지금도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더 늙어 보이시나 봐. 아 안녕하세요. 안 궁금하게 얼굴을 보여드려야지. 안 궁금하게. 우와. 예, 맞아, 화이팅! 감사해요. 여기서 이 정도니 아이돌 인기 안 부럽다고요. 배우로 살아온 40년 세월. 이젠 딸이 어머니의 지긋한 나이가 되고 보니 황혼의 노을 같은 어머니의 지난 삶들이 애틋하면서도 더 큰 미안함으로 다가선다. 이번 여행에서 우리 엄마 사진을 찍으면서 웃지를 참 않으시는구나. 그건 나한테 책임이 있다. 왜냐면 오히려 내가 막 그냥 막 뭐 엄마한테 뭐 치대고 막 스킨십도 하고 막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막 이랬었으면은 우리 엄마가 아마도 그런 표현을 더 많이 하셨고 웃기도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런 표현들을 내가 안 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혼자서 견뎌내는 아픔 같은 것들 때문에 그렇게 쉽게 웃지 못하게 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까 이렇게 들더라고. 어머니의 잃어버린 미소가 더 신경 쓰이는 건 가족에게 큰 상처로 남았던 26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 때문일까. 그때 당신의 심정은 어땠을까? 어머니가 옆에 그때 같이 있었어요. 죽는 줄 알았어요. 살 것 같지는 않았어요. 나는 뭐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울기만 한 거예요. 그때. 근데 이제 하도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우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. 누군지는 몰라도. 그래서 울다가 또 안 울었지. 아 진짜 내가 자꾸 울면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. 그때 생각하기도 싫어요 나는. 저쪽에서 수술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푹 풀려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얼굴은 전체를 다 분대로 감고 이 손도 뭐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만큼만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.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. 그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 소리가 이렇게 웡웡웡웡 들리는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미라 같은 누나를 보게 되는 거죠. 그냥 조그만 목소리로 괜찮아, 괜찮아 라고 얘기했어. 나는 괜찮을 것 같았어. 괜찮을 것 같았어. 의식은 멀쩡했어요. 굉장히 멀쩡했고. 그러니까 얘기는 사람들이 뭐 어디다 다 얘기해 주잖아요. 한 6, 7시간을 얼굴을 꼬매고 나오는데도 그때 이제 막 부분마취, 전신마취를 안 하는데 의사가 이제 살이 너무 많이 달아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이어붙이느라고 굉장히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다가 이렇게 마취가 딱 풀리는 거야. 그러면은 마취가 풀리니까 이렇게 꼬맬라는 막 이 얼굴은 진짜 아프더라고요, 바늘들어. 아, 아파! 이러면은
아, 죄송합니다. 그러고 다시 맞춰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. 얘 뛰면 안 된다. 뭐 다리 수술만 이런 상황들은 하나도 약간의 아픔이 있다는 게 나한테 불편함이었지.